유마경 미말라 키리티 니에데사 수트라 오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제 먼저 제가 한번 그 영어로 설명한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it had been thought lost for centuries, a version in Sanskrit was recovered in 1990 among the manuscripts of the Potala Palace in Lhasa. The Sanskrit was published in parallel with the Tibetan and three Chinese versions by the study group on Buddhist Sanskrit literature at the Institute for Comprehensive Studies of Buddhism at Daisho University in 2004. And in 2006, the same group published a critical edition that has become the standard version of the Sanskrit for scholarly purposes. In 2007, the Nagarjuna Institute of Exact Method published a Romanized Sanskrit version under the title Arya Imala Kiriti Nirdeso Nama Mayana Sutra for a recent and true summary of the present scholarly understanding of the text. Readers should consult the helper. 이제 한번 설명해 보려고. 수세기 동안 이 저 유마경은 그 분실됐었어요. 사실은 분실된 것으로 이제 생각되었지만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버전이 1999년 그 라사라고 하는 건 이제 티베트죠. 티베트 수도 라사 있는 포탈라궁. 포탈라궁은 이제 보타라카사이라고 가는 보살이 산다고 하는 이제 그 궁을 얘기하죠. 포탈랑 필사본 중에서 이제 복구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스크리트 본은 없어졌는데 그 1999년 티베트 라사 그 포탈라궁의 필사본에서 이제 이것을 산스크리트로 이제 복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산스크리트 경전들이 이제 중국어로 한역으로 이제 많이 됐는데 한역에서 물론 산스크리트로 이제 복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티베트 그 경전에서 산스크리트 경전이 티베트어로 많이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티베트어에서 티베트 경전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인도에 가면은 사라나트에 가면은 티베트 그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그 인도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아주 그 상당히 그 학술적으로 경지가 높은 그런 그 학문 연구와 어떤 그 대학인데 거기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경전들을 그 티벳 이미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티베트 경전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지금 많이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라사에 있는 포탈라궁의 그 장서각에 있는 필사본 중에서 이제 그 유마경을 찾아가지고 산스크리트로 이제 말하자면 복구했다 이제 이런 얘기고 지금 설명 유마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안 그 산스크리트 본이 없었는데 1999년에 이제 했다는 얘기고 또 2004년 다이쇼 대학 다이쇼라는 건 일본의 이제 대정 대학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 불교 종합 연구소 불교 산스크리트 문학 연구에서 티베트어 및 중국어 3편과 병행하여 티베트어로 또 중국어로 한문이죠. 그걸 이제 산스크리트하고 같이 이제 간행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2006년 또 같은 그 그룹에서 그 이제 학술 단체지만 그룹에서 비평판을 출판하여 학문적 목적을 위한 산스크리트 표준 버전. 2007년 나가르주나 인스티튜트 오브 이그잭 메서드는
아리야 위말라 키리티 니데소 나마 마하야나 수드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자 알파벳 그 산스크리트 버전을 이제 출판했다 이런 얘기고 텍스트에 대한 현재 학문적 이해에 대한 최근의 철저한 요약을 위해 이제 독자는 이 펠보란 그 학자가 이제 거기 전문가는 얘기입니다. 그분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 Various translation circulate and an even greater number are known or claimed to have existed in the past. Tradition holds that the text was translated into pre-modern Chinese seven times. Supposed first translation, probably legendary, is said in some classical bibliographic sources. Beginning is the notoriously unreliable Nidai Samboji. 이게 참 그 불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역대 삼복이란 게 있네요. 역대 삼복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정 신수 대장경 2034 이거 이거 기원후 서기 598년에 이제 이걸 한 거고 근데 이 기자가 좀 이상하네 이게 역대 삼복인데 이 기자 같기도 하고 나중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to have been produced by Yan Potia 엄불조 three canonical Chinese versions are extant an earlier version ascribed to Ji Tian 지겸 지겸이라는 거 이제 여기 어디입니까? 이제 쿠샨 왕조, 쿠샨 월지국이지 월지국 출신 승려를 이제 지겸이라고 그래 지겸. Entitled 웨이모지의 징 유마힐경 중국어 발음으로 이제 웨이모지 징이라고 그러고 또 구마라지바가 이제 406년에 이제 한역을 한 것이고 언더 타이틀 웨이모지 소쇼징 유마일 소설경으로 이제 한역을 했다는 얘기. 원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현장. 그다음에 이제 서기 650년에는 현장이 이제 번역을 했다는 거. 구마라지바하고 현장 한 200 한 몇십 년 차이가 납니다. 슈왕총징 설무구칭. 그러니까 구마라지바는 유마힐 소설경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구마라지바, 저기 쿠차 출신의, 그리고 현장은 설무구칭경이라고 이제 했다 이거죠.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을. 하는데, 구마라지바는 그 산스크리트 음을 그대로 이제 음역을 한 거고, 음역. 소리 나는 대로 이제 번역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현장은 의역을 한 겁니다. 의역 뜻으로 이제 말하자면 번역을 했다는 그런 뜻이고 뜻으로 보니까 설 무구칭경이 되는 것이고 무구칭경을 이제 설한다 해설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 여긴 또 유마일의 소설경이다 이런 이제 내용은 같고. 그러니까 다양한 번역본이 돌고 있으며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번역본이 이제 알려져 있거나 존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텍스트는 전 근대 중국어로 7번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부 고전 서지 자료에서 추정되는 최초의 번역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그다음에 역대 삼복이로 시작하여 엄불조가 제정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는 얘기고 세계의 정식 중국어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구마라지바가 기원후 406년에 유마일 소설경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번역을 했고 이거는 이 티라고 하는 건 대정신수 대장경을 말하죠. 475번에 그리고 650년 이제 현장이 번역한 것으로 제목은 쇼 워고 챙징 경을 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 무구칭 경이다. 이건 이제 476이 되는 거. 이건 구마라지바가 하는 것은 475번이 되고 현장향은 이제 476. 그중 구마라지바 버전이 가장 널리 이제 알려진 거죠.
그리고 The Principal Tibetan Version is the found in 칸주루. 칸주루, 딴주루라는 거는 티베트 그 대장경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칸주루, 딴주루. 칸주루는 이제 그 경을 얘기하는 거고, 딴주루는 이제 그 뭐 불교 학자라든지 또 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티베트 대장경도 이제 엄청나죠, 그 양이. 그러니까 한역 대장경, 티베트 대장경, 남전 대장경. In modern English, five main translations, two from Kumara Jiva's Chinese, two from the Tibetan, and one from the recently rediscovered Sanskrit text. Well, typically, a rooted French translation by Etienne Lamotte was made from the Tibetan. 여기 뭐 12랑은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네. 빼버리고. Lamotte's French was retranslated into English by Sarah Bone F. Bring the total number of English version. 이것도 뭐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어로 이제 지금 번역이 돼 있죠. 구마라 지바의 중국어에서 두 개. 이 유마경은 그렇게 유명합니다. 영어로 이제 번역이 돼 있다니. 티베트에서 그러니까 중국어 본에서 두 개. 티베트어 본에서 두 개. 또 최근에 재발견된 산스크리트 본에서 한 개 등 다섯 개의 주요 번역이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영어를 안다면은 영어로 된 유마경을 읽으면은 이제 그 빠르죠. 의미가 빨리 이해가 빨리 되죠. 그다음에 에티안 라모트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프랑스 벨기에 이제 그 신부인데 가톨릭의 신부인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죠. 에티안 라모트. 이분이 이제 번역 티베트에서 이제 번역했다는 얘기죠. 또 에티안 라모트는 인도 불교사도 이제 저술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라모트의 프랑스어판을 갖다가 사라 모인 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영어로 또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대개 이제 한문 번역본을 이제 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문. 그렇지만은 이제 그 영어권이라든지 프랑스에서도 일찍이 이제 이런 유마경이 이제 번역이 됐고 지금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것이 이제 여러 종류가 이제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서양의 불교학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구가 대단히 지금 많이 돼 있고 이제 깊이 되어 있죠. 그걸 지금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쭉 나오네요. 룩, 찰스 룩이 1975년에 또 번역했고, 그 다음에 라모트, 에티안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왓슨, 버튼이란 아까 나왔었죠? 차이니즈. 이렇게 해서 쭉 이거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다.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얀 나띠에라고 하는 discussed and compared most of these translations in considerable detail as an interesting case in the agendas and resulting shortcomings of various approaches to modern Buddhist studies. 무슨 얘기냐면 there are also exist various translations, some of them at second remove into the Japanese, Korean, Hotanese, Mongolian, Sogdian, Manchurian language. 그러니까 뭐 영어는 물론이고 또 일본어, Japanese, Korean, 한국어, Hotanese. Hotan이란 것은 지금 저 타클라마칸 사막의 그 서역 말하자면 신강성이죠. 신강성 그 곤륜산 밑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 우전국이라고 우전국. 지금 옛날에 호탄 우전국. 지금 중국
에서는 이제 화전이라고 그러더라고. 화전. 거기에서 그 말로, 그 다음에 몽골어로, 그 다음에 소그디안. 소그디안은 이제 페르시아, 이란 계통의 그 나라가 있죠. 소그디안. 그 언어로, 또 만주어로, 이렇게 이제 전부 번역이 됐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얀 나티에는 이제 불교학자죠. 현대 불교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결과이자 의제에서 흥미로운 사례로서 이러한 번역의 대부분을 상당히 상세하게 이제 논의하고 비교했습니다. 그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해설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에 의하면은 뭐 일본어랄지 한국어랄지 뭐 영어 외에도 영어나 프랑스어 외에도 일본어랄지 한국어랄지 호탄이랄지 몽골어랄지 소그도 및 만주어로 된 다양한 번역이 존재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 대부분의 일본의 버전은 이제 구마라지바. 일본은 구마라지바 그 유마경을 유마일 소설경에서 이제 번역을 했다는 얘기고 또 1999년 재발견된 산스크리트 본 텍스트에서도 일본어로 직접 번역한 두 가지 번역본도 이제 출판이 되었다 이런 얘기고 정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타카하시 히사오라는 사람과 니시노 미도리가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우데키 마사토시가 이제 번역을 했다 이런 얘기고 조금 뭐 이거는 학술적으로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보통 뭐 일반 독자나 대중들이 이제 접근하기는 좀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영어를 알면은 이런 그 다양한 말하자면은 그 이제 번역본을 이제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한역한 유마경에서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한 것을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서양에서는 영어, 불어로 이제 번역이 많이 돼 있고 일본어라든지 아까 이제 얘기했죠 뭐 몽골어, 호탄어 여러 나라 말로도 이제 번역이 돼 있다 이런 얘기고 그만큼 유마경은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유마경. 유마경은 이제 위말라키리티 니데사 수트라는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그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꼭 그 물론 이제 조건이 맞으면 또 출가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도 승가생활 하면서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형편이 또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돈은 닦고 싶고 또 공부는 하고 싶고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용기를 주는 경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 재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이 유마거사처럼 이제 도를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규정을 해놨죠. 부처님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버금가는 바로 그 두 번째 가는 그런 정도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마경은 이제 매우 중요하고 또 특히 서양 사람들은 물론 출가한 그 승려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은 대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출가하지 않고 뭔가 그 좀 얻어보려고 하는 깨달아보려고 하는 그런 좀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서양이라고 이제 하면은 영국, 미국이 뭐 주가 되겠습니다.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 그 보면은 이제 그 명상센터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명상센터라든지 또 불교 뭐 센터. 근데 그 말하자면 우빠사카 우바세 레이 부디스트 그러니까 우빠사카나 우빠시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 명상을 하고 그 도를 좀 이뤄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마경을 많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읽고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롤 모델이 되는 거지. 나도 이말키리티처럼 유마거사처럼 될 수 있다. 유마거사처럼 부처님께서 깨달은 경지에 다음 가는 그런 경지를 터득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이 경을 이제 연구를 또 많이 하고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영어랄지 프랑스어 특히 영어 영어로 이제 번역판이 이제 많이 이제 출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마경을 연구하는 또 학자도 많다. 이것을 쭉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양 사람들에게 유마경을 이제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주면 돼요. 유마경이란 경은 이런 경이다. 이런 경이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유마경에 대한 인트로덕션 지금 해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다음 그 강의부터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대강 아웃라인 아웃라인 오브 이말라키리티 니데사 수트라를 지금 이제 소개를 이제 해 본 것입니다. 본 거고 또 아까 에티안 라모트라가는 분이 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캐톨릭 신부인데 지금 그 옛날에 과거에 그 이제 동양에 와 있던 그 선교사들이 불교랄지 유교랄지 그 오리엔탈리즘 동양학이죠 동양 사상 인도랄지 인도의 종교랄지 문학이랄지 문화 또 중국 이것을 많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종교는 다르지만. 물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뭐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또 식민지 시대에는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그걸 또 알아야 되니까. 물론 그런 연구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불교 연구 더 나아가서는 동양학 연구의 이제 초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세상을 재밌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불교인들이 이제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서양의 선교사랄지 이런 분들이 식민지 시대의 관료랄지 뭐 이런 분들이 동양의 종교 특히 이제 불교를 연구해서 오늘날 서양에서는 불교학 연구의 이제 초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유마경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